2024년 10월 26일 오늘 숭이 채취 현장입니다. 이제 끝무렵입니다. 가을도 점점 깊어지고요. 보시다시피 숭이도 이제 갓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쭉 숭이 채취를 하러 다녔는데요. 이제 올해 마지막 숭이 채취입니다. 숭이 이삭 줍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숭이 이삭 줍기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산행을 하시면서 느꼈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숭이 발생 시기가 약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도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 무렵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산행을 끝으로 2024년 숭이 채취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온이 높아서 송이가 안 나올까 조바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끝 무렵에 이렇게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예년 정도에 송이 채취는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산색도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기온이 더 떨어지고 단풍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행을 하면서 느꼈지만 항상 안전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뱀들이 많습니다. 지금 뱀은 독이 바짝 올라 있겠죠. 요즘은 살모사하고 칠전사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안산, 풍산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